또 죄송합니다. 또 살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억수로 많은데, 그죠? 이 정도로 끝이고, 또, 만약에 또 내년에 하게 되면, 그죠? 내년에는 아마, 우리 우리 니카의 강독 2가 교학과 수행을, 경을 갖고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나 하면은, 원래도 사실은 본래 욕심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린트해서 경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죠. 도저히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경을 읽는 거는 주로 이제 아마 내년에 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내년에 한다면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한 그 경 인용 이런 거는 또 내년에 보도록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1쪽 보면 12첩입니다. 우리 온척의 건재인을 했죠. 그죠. 우리 그죠. 그 교학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 12첩입니다. 그죠. 뭐, 12처는 12가지 감각장소, 처를, 그죠? 우리가 이, 그죠? 이 문맥에서는 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소로 옮기면 되는데, 그죠? 이게, 그죠? 우리가 그 인식과 관계될 때는 감각장소라고 우리는 특별히 예, 감각이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처는 무슨 가르침을 했습니까? 12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12처로 정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이란 무엇인가 혹은 경에 또 일체 있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도 부처님께서는 12처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무엇인가 혹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처 18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혹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쪽 맨 아래입니다. 12처는 들어가는 말이고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상유따 니카야 6처 상유따의 248개 경들의 기본 주제이며 6내처와 6애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상유따 니카는 주제별로 모은 건데, 그죠. 그래서 12처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 그죠. 상유따 니카야의 35번째 주제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세한 거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려 248개 경을 모아갖고 12처 상따로 묶어놨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처라 했는데,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내처와 6외처입니다. 중국말로 뭐 6내처, 6외처. 6 더하기 6은 12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경에서는 니카야에서는 사실 12처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6내처와 6외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석서 문헌과 특히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전부 남북방의 공이 12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내처, 6외처 하면 6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12처 하면은 3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2처로 줄였고, 그럼 이거는 아비달마에서 이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석서 문헌과, 그죠? 그래서 그냥 12처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6내처와 6외초로 나타납니다. 내자는 안이란 말이고 외는 밖이란 말이 되죠. 6가지 안의 감각장소, 6가지 밖의 감각장소로 나타납니다. 엄마야, 안팎, 안이 뭐지? 안은 당연히 6개입니다. 그래서 6내처입니다. 6개가 뭡니까? 안이 비설신의 우리 반야신경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글로 하도 많이 하니까 아니 비설신이 당연하죠, 그죠? 예, 이게 6내처입니다. 그럼 6외처는 뭘까요? 색성향미촉법. 예, 반야신경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설명하는데 정말로 반야신경이 좀 멋진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6내처는 6가지 안의 감각장소. 우리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밖에, 두 사람한테 있는 게 내복이에요. 결혼 말하는 거는 뭡니까? 좀 수준이 되게 낮은 사람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죠. 우리 인간 안에, 존재 안에 있으므로 있기 때문에, 생명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내처랍니다. 그럼 색성, 향미, 촉법은 안이 빛을 시너이로 보면 밖에 있습니다. 됐죠? 그죠? 어머, 이것도 대상이 되면 색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눈으로 보면 이거는 눈 밖에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이 육외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거를 우리는 육외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읽고 하면 왜 제가 형색이라는 거 하면, 그죠? 눈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색깔입니다. 됐죠? 형태와 색깔은 둘 다 공이 눈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형태는 뭐 우리 구사로 보면 방원장단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형태라면 우리는 방원장단으로 이야기하죠. 방은 뭡니까? 모난 거, 원은 둥근 거, 장은 긴 거, 단은 짧은 거. 됐죠? 방원장단이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색깔은 뭡니까? 청황적백, 붉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청황적백, 흙도 들어가는데 흙은 뭐 넣긴 넣는데 그죠? 이게 그냥 뭉치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청황적백 하면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청황적 세 가지만 쓰면 되죠, 그죠? 그렇죠. 사문색이잖아요. 사문색을 우리는 거리 갖고 섞으면은 까만색이 되고 빛으로 비추면 흰색이 되죠. 이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에서는 그런 데 있잖아요. 색깔로 하면 네 가지로 청황적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방원장단 청황적백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문맥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럼 형태로 옮긴 것도 있고 색깔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상자니까 번역하면서 감수생각합니까? 형태 색깔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해보면 됩니까? 두 개 모아갖고 형색 이래보면 되죠. 와 그래갖고 뭐 번역하면서 막 따지고 형태인가 색깔인가 따질 필요 없잖아요. 형색이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린 형색으로 옮깁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금강경 전 공동 번역하면서 했잖아요. 색을 형색으로 옮기면 된다고 이러니까 뭐, 와, 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형색으로 다 옮겼어요. 그리고 색은, 우리, 이제, 하나는 그래서 우리 눈의 대상이 될 때는 형색으로 옮기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색이 형색으로 옮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했죠. 오온의 색이죠. 오온에도 색이 나오죠. 오온의 색은 형색이 아닙니다. 오온의 색은 물질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크게 우리 저, 원으로도 보면 루파가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전부 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한글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색은, 온의 색은 물질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육내처의 색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육외처의 색은 형색, 즉, 형태와 색깔 줄여서 형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51쪽, 방금 다 설명한 겁니다. 여섯 가지 안의 감각장소입니다.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등등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만호의 감각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인데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의로 옮겼는데, 우리말로는 이거를 마음이라 옮겨버리면, 우리는 마음은 심을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 원으로 저 만호, 중국에서 의로 옮긴 만호는 한글로 옮길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호로 직역을 해버립니다. 업력을 해갖고, 만호, 그럼 가로 해갖고 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을로 옮기는 게 어떻게 했냐고 또 그렇게 제안도 합니다. 을. 그 또 어떤 사람은 그 너무 한국적인 표현이라서 인도의 그 만호하고는 전혀 다른 뜻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호는 그냥 의는 만호로 음력을 해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호의 감각장소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밖의 감각장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색의 감각장소 해놨죠, 그죠? 왜 형색이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형태와 색깔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은 법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이거를 육외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죠? 그 밑에 이제 있는 거는 경과 주석서에서는 그죠? 우리 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처로 옮기는 그죠? 감각장소 혹은 장소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다섯 가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있잖아요. 육처는 육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됐죠? 근. 그래서 우리는 근일 때는 기능으로 옮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무슨 감각, 예를 들어서 눈의, 그죠? 감각장소란 말은 뭡니까?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란 말입니다. 감각장소로 할 때는, 그죠? 안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눈은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눈이야말로, 이건 완전히 굉장한 신통력입니다. 눈만이 볼 수 있죠. 아직까지 우리, 천만 화소, 2천만 화소 되는 카메라를 만들어놔도 그게 눈과 같은 기능을 택도 없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눈은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눈이 가진 능력을 강조할 때는 뭡니까? 안근이라 합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용처가 분명히 다릅니다.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눈의 감각 장소, 안, 그죠? 철하고 눈이 가진 굉장한 능력을 강조할 때는 안근이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보면 안근 되죠,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소 역할을 하면은 감각 장소 됐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그죠? 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아르마리 일어나는 장소의 역할을 하면은 감각 장소로 부르고, 저 보는 등의 기능이나 능력을 강조할 때는 감각 기능으로 부른다. 됐죠? 그다음에 이거는 주석서 문에 가면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우리 문의 역할을 눈기 코혀 뭐 만호는 뭡니까? 우리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문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이랍니다. 그럼 문은 몇 개입니까? 불교의 문은 여섯 개. 단속은 뭐 단속합니까? 문 단속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단속, 특히 우리 단속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문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죠? 우리 눈은 굉장한, 뭡니까? 그죠? 눈은, 지금 감성을 설명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아비달마 주석서 문헌에서는 눈기 코여 몸의 다섯 가지는 눈의 감성, 즉, 감각에 민감한 물질. 됐죠? 이건 아주 과학적이죠. 우리 뭔가 눈은 감각에 민감한 물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감각에 민감한 물질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이거는 경에는 안 나타나고 아비담마에 나타나는 문헌입니다. 주석서와 아비담마에서는 감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바사다라 그러고죠. 감각에 민감한 물질, 감성입니다. 센시티브 이라지, 그죠? 그죠? 영어로는 센시티브 이렇게도 옮깁니다. 그 다음에 또 눈은 어떻게 됩니까? 토대가 되죠? 그렇죠, 그죠? 안식이 일어나는 또 토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토대라고도 합니다. 언급된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죠? 감각 기능, 또 어떤 때는 감각 장소, 어떤 때는 문, 어떤 때는 감성, 어떤 때는 토대.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여섯 가지는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처는 6매처와 6애처다 해놨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경에서는, 니카야에서는 12처로 안 나타나고 6매처, 6애처.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아비달모와 주소서 문헌에서는 합쳐서 12처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는, 여기서 아는 예외 없이 눈기, 코요, 몸, 만호의 여섯 가지 아는 감각장소를 혹은 감각기관을 지칭하는 소리고 반대로 밖은 예외 없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법의 여섯 가지 밖의 감각장소 혹은 감각대상을 지칭하는 소리다. 됐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12체의 문자적 의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죠? 5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중간에 청렴도론에 의하면 아야따나, 즉 아야따나를 철로 옮긴 겁니다. 그죠? 그죠? 머무는 장소, 광산, 만나는 장소, 출산지, 원인의 다섯 가지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참조해서 우리는 장소로 혹은 그죠? 감각 장소로 옮기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뭡니까? 또 입으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육입 됐죠? 육처라고도 옮긴 경우도 있지만 육입으로 옮겨서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12연계에는 그죠? 무명, 행, 식, 명색, 육입으로 옮겼죠? 입으로 옮겼는데 아야 따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밝히는 12연기에서 옮길 때 중국에서는 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입으로도 옮겼다. 요 이야기가 곧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야 딴 하면 처 하면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있죠? 그죠? 요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색계 사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색계 사처를 우리는 또 아야 딴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그걸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4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처가 일체이고 12처가 바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종께서는 안의 감각장소와 밖의 감각장소로 구성된 이 12처야말로 일체라고 정의하고 계시며 이 12가지 외에 다른 일체는 세울 수 없다고 강조하신다. 일체경입니다. 그리고 세상경에 등에서는 이 12가지야말로 세상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처럼 세상이나 일체라는 개념적 존재를 12가지의 법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일체, 이거는 좀 개념이죠. 그죠? 이 개념을 우리가 세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 다음에, 요번에는 못할 거고 내년에 할 겁니다. 그죠? 우리
그 로이타사 경이라고도 유명한 경입니다. 그죠? 그 로이타사는 천신입니다. 나는 그 신통이 자유자재한 천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있잖아요. 무슨 한 생각이죠? 딱 그 망상이 일어나는 거면 나는 세상의 끝에 한번 가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신통이 자유자재하니까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쫙 신통이 빡 날라가고 손오공 생각하면 됩니다. 빡 날라가고 이제 세상의 끝에 와서 제가 보는 게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 과학적으로 봐도 끝 아닙니다. 그죠? 저 놈은 또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동쪽으로 세상 끝에 가. 아무리 신통망통이라도 세상 끝에 도달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가봤는데도 세상 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 끝에 도달할 것인가. 나중에 지치고 허탈해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 세상에는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하더라. 그죠?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죠? 어떤 것이 세상의 끝이냐고 여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대가 아무리 신통망통한 신통이 뛰어나도 그런 걸 통해서는 세상의 끝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끝에 도달한다 하셨겠어요?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의 끝에 도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눈이 퍽 띄었습니다. 나는 한길 몸뚱이죠. 우리 몸 한길이잖아요. 그죠?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르는 도따금을 본다. 이랬습니다. 번쩍 했습니다. 됐죠? 됐죠? 한길 몸뚱이 이라면 이거는 오온도 되고 12초도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개념의 소화비면 어떻게 됩니까? 개념의 속에서 저 세상 아무리 끝에 날아가도 거기는 세상 끝이 없습니다. 개념일 뿐입니다. 됐죠? 우리 법을 봤어. 그죠? 진정한 우린 세상으로부터 해탈할,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잖아요. 해탈하려면 뭡니까? 예, 고진멸도를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멋지게 딱 회통을 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의 무슨 선사입니까? 오도송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해서 떡수 좋아하는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사 개송이 어떻게 됩니까? 요새 봄이 왔죠, 그죠? 조금 됐습니다. 자, 사람들은 봄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봄을 찾아서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봄이 왔다 하는데 봄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봄을 찾았습니까? 하루 종일 산 넘고 물 건너, 뭐 건너 갔는데, 봄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 게 뭡니까? 해걸음 돼서, 그죠? 지쳐가지고, 다시, 그죠? 토굴로 투벅투벅 들어왔는데, 토굴에 사리문을 턱 열고 들어오니까, 노란 개나리가 딱 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 개나리를 보고, 봄이 왔구나! 알았더니, 이게 오도송입니다. 깨달은 개송입니다. 그 말씀이나, 그 오도송이나 바로 부처님 말씀한 세상의 끝, 로이타스 경은 똑같죠? 밖으로, 그죠? 봄을 찾아서 아무리 나가도 봄은 없습니다. 밖으로 세상을 찾아서 아무리 나가도 거기 세상 끝 없습니다.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예, 네, 내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게, 그 자기 집에 사립문을 여니까 그 집에 들어온 거죠.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거기서 개나리를 보고, 그죠? 봄이 온 거 알았죠? 내 한길 몸뚱이 안에서, 그죠? 그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이라는 도따금을 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같은 이야기 아니라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1번,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됐다. 엄마야. 2번, 큰 스님 가르침이 잘못됐다.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됐다면 전 큰 스님 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됐죠? 제가 이런 소리 해내니까 이제 막 한국 선빵, 저 자식이 지도 선빵댕이라고. 저는 강원도 안 나왔고요. 동대, 성가대 아무데도 안 나왔습니다. 오직 선빵만 댕겼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빵에 있는 스님들, 왜냐면 그 구참 지금 선장급 스님들, 옛날 제가 다 모시고 살았던 스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잡아갖고 못 쫓칩니다. 성가대 출신이나 동대 출신이나 강원 출신이 제메코로 고래 바른데 이빨은 소리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빵 뒤 화장실에 불리가고요. 똥간에 불리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못 두드려 팹니다. 오히려 그냥 구참 스님들이 그래도 어? 강무기는 그래도 저 선빵 출신 아이가 에? 미워도 우리가 봐줘야 안 돼. 그 선빵 스님 되놓고 의리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일이 하고 댕기는 겁니다. 그러고 이런 말 한마디만 하죠. 다음에 한번 기회가 생각 모르겠는데 저는 저 한국에 우리 좀 선종이야말로 초기 불교하고 그대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종은 누구를 부처님으로 인정합니까? 1. 석가모니 부처님. 2. 비로다나불. 3번 노사나불. 4번 아미타불. 누굽니까? 선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인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시민이 우리 이게 깨달은 이 법통이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가습 존재 전해돼갖고 아난다 존재해갖고 서천 28조 됐죠? 서천 28조 중국의 그 삽삼조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비롯됐습니다. 됐죠? 선종이야말로 초기 불교하고 초기 불교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선자급 큰 스님들 있잖아요. 선자급 스님들이 좀 그죠? 그 문제의식 있는 스님들은 전부 초기 불교로 갖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있잖아요. 그 어느 스님 하면 대부분 다 압니다. 그 스님은 그죠? 초기 불교와 가나선 이래갖고 지금 우리 대림스님 장자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선빵에 있는 데 있잖아요. 비구니 스님들 그죠? 선빵에 있잖아요. 특강하러 그 스님께서 오시갖고 주제가 뭔가 하면 초기 불교와 가나선 그러고 있어요. 지금부터 누구 다 해볼까요? 그 스님들이 왜냐면 그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죠 한국 불교가 왜 초기 불교가 이렇게 그죠 한국에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는 그 선종이고 가나선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있잖아요. 딴 교학보다는 그죠 초기 불교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삽삼조사설이 어디서 나왔어요? 석가모니 그럼 하나 더 정결대라면 뭡니까? 전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종통을 들이대죠. 잘 앞에 적어놨죠.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를 봉차하며 1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가 뭡니까? 1번 초기불교 2번 반야중과 3번 유식 4번 열의장 뭡니까? 초기불교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종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겠어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선의 종지종통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제가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래 행분 지금 아마 땅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억울해갖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를 봉차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거를 일러서 초기 불교를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가 가나선이다 하면은 요새 제가 웃습니다. 맞죠?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니다. 곁에 주제로 한 점 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만 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한국에는 그죠? 초기 불교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어딥니까? 장류입니다. 장류. 초기 불교가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 2000년 전에. 맞죠? 제가 그죠? 입을 열어갖고 큰 소리 칠만 하죠. 그죠? 예. 신나주겠어요, 그죠? 아, 저 혼자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체가 일체고 12체가 바로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그러고, 곧 인용해놓은 거 있죠, 그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됐죠? 그거 있잖아요. 간단하지만은, 그거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끝날 때도 됐고 했으니까, 그죠? 같이 한번,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2, 3분 하면 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만호와 만호의 대상인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올리는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공중에 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대죠 부처님께서 그죠? 일체하면은 아니비설신의 세상함이 촉법을 떠나서 일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거 말고 일체를 한번 세워보리라 하면은, 그죠? 그건 헛된 짓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하고 아까 로이타설 경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하고 됐죠, 그죠? 세상이 끝, 어디, 딴 데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일체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의 세상은 좀, 사실 이게 불교잖아요. 불교는 모든 존재를, 뭡니까? 조건발생으로 봅니다. 됐죠? 상호의존, 조건발생, 연기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자체는 좀, 독립된 세상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내 눈과 형색. 그죠? 그 다음에 눈과, 저 밑에 또 나옵니다. 눈과 형색. 눈의 아르마리, 눈의 감각 접촉, 눈의 느낌, 요런 식으로 조건 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일체로 가려면은 헛된 짓을 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대니까요. 세상경에서 세종께서는 말씀하신다 이랬습니다. 비구들이 부서진다고 해서 세상이란다. 그러면 무엇이 부서지는가? 눈은 부서진다.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부서진다. 됐죠? 등등등 해석이죠. 아니비설 신의 색생함이 촉법 이렇게 해석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섯 가지 조건으로, 조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가지가 뭡니까? 우리 눈, 형색, 눈의 아르마리, 그 다음에 눈의 감각 접촉, 눈의 감각 접촉한 느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좀, 안, 색, 안식,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촉, 수. 됐죠? 요렇게,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떠났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60억 인구 또 생명체로 보면 수백억 조조조조조 개의 생명체들이 있겠죠. 이 생명체들한테는 다 뭡니까? 눈으로 이걸 보고 그죠? 수많은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거기서 오는 감각 접촉의 느낌에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 세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느낌에 대해서 갈애가 생기죠. 요게 문제거든요. 요게. 그래서 갈애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는 우리 저 그 다음에 내년에 한번 할 겁니다. 육육경에서 여섯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이 저 사단은 이 세상이라는 사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거야? 육육 삼십육 서른여섯 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면 눈과 형색 또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눈의 감각 접촉, 눈에 기인한 느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에 기인한 갈애. 됐죠? 그럼 여섯 개죠? 똑같이 해서 이, 비, 설, 신, 의 하면 다섯 개 더 있죠? 그 6 곱하기 6은 서른여섯 개입니다. 됐죠? 서른여섯 개를 토대로 해서 그죠? 갈애가 전개되고 이 갈애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죠? 속된 말로 하면 찢고 뽑고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는 그죠? 육내처와 육애처가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세상이라고 지금 그죠? 세상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시간이 있어서 또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그죠? 자, 십이처도 해체해서 보기다. 와, 이거는 이제 좀 고민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죠? 십이처도 뭡니까? 세상을 안이비설신의 색생함이 촉법 이렇게 해체하고 계십니다. 더 해체하면 뭡니까? 안식이식, 비식설식, 신식의식. 또 그 다음에 육, 감각, 여섯 감각 접촉. 됐죠? 안쪽, 이쪽, 비쪽, 설쪽, 신쪽, 의쪽.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가지 느낌. 안수, 이수, 비수, 설수, 신수, 의수. 됐죠? 그죠? 이거, 이렇게 존재를, 세상 일체를 해체해서 봅니다. 자,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아가 보입니다. 됐죠?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호가 일어나고, 이욕이 일어나고, 해탈이 일어나고, 구경,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그 6분에서는 그걸 쭉 그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이, 우리 부처님께서, 그죠? 그 두 번째 설법이 무아의 특징경이었죠? 두 번째 설법을 듣고 다섯 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란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은 바로 십이처에 대한 설법입니다. 불타오른 경입니다. 불타오른 경의 내용은 십이처의 내용입니다. 십이처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불타오르고 있냐? 안이비설신의 색생함이 촉법은 불타오르고 있다. 불타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호해야 되겠죠? 이혹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탈하고 구경 해탈지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설하시니까 세 번째 설법입니다. 이 세 번째 설법을 듣고 몇 명이 아라한이 됐을까요? 1번 1명, 2번 10명, 3번 100명, 4번 1000명. 어머, 다 알고 계시네요. 나 매우 참. 아,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 이상하더라. 그렇습니다. 무려 1000명이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 듣고 아란이 됐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94년인가 5년인가 인도에서 초벌 번역할 때는 이거는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1000명이 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란이 됐냐. 요새는 제가 100% 믿는다 그랬죠. 예. 네. 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왜 그때 못 태어났을까? 됐죠? 그때 태어났으면 저도 분명히 아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처님 법을 전법하겠다는 원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굉장한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죠? 이런 이야기는 내가 잘 안 합니다. 저는 제 원은, 저는 전법의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런 하고 있어요. 비겁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더 좋고요. 또 팔아먹다 안 되면 보면 막 굉장한 비겁한 이야기를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그죠. 무상고 무화를 통한 염호욕 해탈 궁해탈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비구들이여 눈은 귀는 코는 차시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그죠? 이렇게 보는 잘 배우는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에 대해서도 됐죠? 염호한 됐죠? 그 다음에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음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있다. 등등 해서, 그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저는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염호, 유혹, 해탈, 궁해탈지 여섯 단계로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놓고 딱 보니까 정확하게 맞죠? 딱 넣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처도 어떻게 됩니까? 오음과 마찬가지로 12처도 이렇게,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무와 염호유혹 해탈 궁해탈지로, 그죠? 구경의 깨달음을 얻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온을 갖고는, 그죠? 오비구가. 멋있죠? 배대도 딱 맞죠? 그죠? 처음에 법으로 뭡니까? 사세 팔정도 있잖아요? 초전법륜에서 사성교와 팔정도 불교의 근본을 교학과 수행을 멋지게 딱 제시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닫냐? 오늘 통해서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깨닫는다. 두 번째 설법입니다. 됐죠? 세 번째 설법은 뭡니까? 12초로 해체해서 봐서 깨닫는다. 세 번째 설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다섯 명과 천 명이 그죠? 그 아란이 됐습니다. 그죠? 굉장한 그렇지 이러한 게 또 막 또 다 웃기는 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되게 뭐 후대 조장인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뺨을 때 하나 확 때려야 되겠죠? 아니, 지가 조작을 잘하니까 그러네. 저는 있잖아요. 강조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은 직계, 그죠? 그 제자들이 후대에서 조작한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죠? 옛날 특히 상자불교 스님들을 보는 거는, 이건 그죠? 그 아주 거기입니다. 할 이야기는 억수로 많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베다 전공했습니다. 인도 베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승되었냐, 이거하고, 그죠? 우리, 그죠? 부처님 원음이 어떻게 전승되었는가 보면, 그대로 베다에서, 그죠?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56쪽입니다. 자, 18개입니다. 그죠? 18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12처에서, 그죠? 예. 12처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여섯 개를 더 넣으면은 12 더하기 6은 18. 그래서 18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개란 무엇인가? 그건 됐고, 그죠? 12처와 18개 찾으시죠? 그죠? 56쪽에. 거기서 12처 18개에서 둘, 넷, 다섯째 줄 한번 봅시다. 그죠? 넷째 줄 제일 뒤에 12처가 존재의 조건 발생을 강조한 것이라면 18개는 존재의 고유 성질을 강조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은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18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아비담마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아비담마에서 세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8개는 초경에서도 드물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주제로 넣습니다만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18개는 아비담마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처는 조건 발생을 강조한 것이고 18개는 존재의 고유성질을 강조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요소를 말씀하셨냐? 3번입니다. 56쪽 보면 그죠? 제일 밑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청정도로는 요소, 즉, 개는 영혼이 아닌 것의 동의이다.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여섯 개의 요소를 가졌다라는 등에서 영혼이라는 산녀를 부수기 위해 요소라는 가르침을 설하셨다라고 청정도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니까의 주석세에서도 그죠? 자, 요소란 중생이 없다는 뜻과 공안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다. 됐죠? 그래서 저는 18개는 고유성질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주석서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 자아니, 개아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이것을 많이 듣던 것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초기 불교자는 청정도론과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대로 다 나옵니다. 금강경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은 그죠? 그 우리 니까야에 대한 산야에 대한 주석서로 보면은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됐죠? 왜냐면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개념적 존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적 존재를 고유성질을 가진 요소들로 해체해서 설하신 것이라는 의미다. 됐죠? 그런 의미에서 요소는 법적 고유성질을 가진 것 같은 의미가 된다. 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18개는 논장에서 중시한 가르침이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그죠? 둘 시간 관계상 그죠? 세 번째 줄 뒤에 한번 봅시다. 그죠? 그 18개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는 위반과, 위반과는 논장의 두 번째 그 책입니다. 위반과를 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비담마의 방법론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개가 그죠? 설명이 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18개는 그죠? 그 논장에서 중시한 가르침, 즉 아비담마에서 중시한 가르침으로 보면 되고요.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찾으시죠, 그죠? 등등에서.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 분별개품은 18개의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논장이나 주석서 문헌에서는 12철을 갖고 세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18개로서 설명합니다. 특히 북방 구사론은, 그죠? 구사론 개품, 이거는 유명한 품입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18개를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개, 12처 18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12처는 경에서 강조하신, 부처님이 강조하신 가르침이고, 18개는 논장에서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있잖아요. 18가지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자, 22권입니다. 자, 22권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2권은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됐죠? 거기 줄 것이죠. 인간이 가진 능력. 됐죠? 그죠? 인간은, 물론 이거 더 넓히면 그죠? 신들도 포함됩니다. 생명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체이라면 그죠? 우리 옆에서 육건 이런 게 나오면 그죠?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천상에 우리 새끼 무식계 그 신들한테는 육건 중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해버리면 전부 다 맞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가르침, 됐죠? 그거는 기능이고, 요새 말하면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능력은 머리 해도 머리가 능력이지. 그거는 세상에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근희 씨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머니 해도 머니고, 머니 해도 권력이 최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교의 목적에 따라서 능력을 다시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해탈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22가지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권도 종합적으로는 아비담마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22권은 니까에도 흩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청정도론에서 이 건을 그 초기 불교 교학 주제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권은 곰태나죠. 22개죠. 그죠? 1번부터 22번까지 쫙 되어 있습니다. 눈의 기능, 귀의 기능 등등에서 22번 보면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2권은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2권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1. 6가지 감각 기능. 자, 위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건, 이건, 아니, 비, 설, 신. 5번까지죠? 거기다가, 어디입니까? 9번. 만호 기능 있죠? 그러면 6가지 기능이죠? 자, 아니, 비, 설, 신, 의, 건. 됐죠? 그래서 6가지 감각 기능. 그럼 두 번째는 5가지 느낌입니다. 5가지 느낌은 어디에 나옵니까? 자, 우리는 보면 10번부터 나옵니다.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평온의 기능. 그럼 5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에서는 느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자로는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래야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경에서 부처님께서 또 드물게 5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주석서나 아비달모문에서는 5가지가 됩니다. 자, 괴로운 느낌도 토대에 따라서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육체적 괴로운 느낌, 하나는 정신적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도 토대에 따라서 두 가지가 되죠. 예, 역시 정신적 즐거운 느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이러면 전체가 네 가지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을 평온한 느낌을 합니다. 이러면 5가지 느낌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 등 5가지 기능, 이게 어디 있습니까? 15번부터 그죠? 19번까지입니다. 신, 우에 15번 찾으시죠? 한자로 보면 신, 정진, 염, 정, 해. 이거는 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자들이 반드시 개발해야 될 5가지 기능입니다. 신, 정진, 염, 정, 해. 이거는 우리 37 보리분법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데피니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자, 여자 생명의 세 가지 특수한 기능. 됐죠? 이거 어디 나타납니까? 6, 7, 8번이죠?
여건, 남건, 명건입니다.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요새 말로 하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으면 생명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여루도부터 아랑과까지의 여덟 단계의 승자. 불교에서는 범부와 승자를 엄격히 구분하죠. 승자는 사상팔도입니다. 예류도, 예류가, 그 다음 뭡니까?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하면 도과로 8개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가운데 제일 처음에 미지당직은 20번이죠. 그죠? 이걸 뭡니까? 예류도,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류도지요. 예류도는 범부에서 승자로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지당직은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경의 지혜 기능 이직은 21번은 뭡니까? 이거는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중간에 6단계의 승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직은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은 뭡니까? 아라한과 됐죠. 그죠? 예, 이제 요렇게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좀 자세한 거는 그 우리 뭐 초기 불교 이해해 보면 자세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22권은 논장에서 중시한 가르침이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한 세 번째 줄 보면 그죠? 이 22가지가 함께 언급되고 설명되는 것은 논장의 위방가부터이다. 하고 위방가 나오죠. 분별론 그죠? 그러므로 22권은 아비담마의 가르침으로 보기도 한다. 북방의 반야신경에도 22권을 제외한 온처 계제연의 다섯 가지 가르침만 언급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반야신경에도 보면 그죠? 그는 안 나타납니다. 온처 계제연의 공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조견 오온계공, 또 무색 무수상시 나왔죠? 그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상촉법 12처,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제 18개, 그 뭡니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무노사진, 이 뭡니까? 그 12연기, 그죠?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그러니까 그 사성제, 그래서 온처 계제연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22권은 논장의 가르침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초경에서도 이 22가지가 흩어져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22권을 그 경량의 가르침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통에 따라서 여기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교학의 주제, 온처, 개근, 제영 가운데 온처, 개근 네 가지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은 우리 초파리라서 그죠? 그때는 그 강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낮에 우리 저래 그죠? 뭐 아마 떡도 많이 하고 뭐 비빔밥도 많이 하고 많이 한다 합니다. 그 매일 오다가 안 오기 섭섭하죠, 그죠? 예, 낮에 오시갖고 그죠? 그 맛있는 것도 좀 잡수시고. 차는 마실 수 있는 거 먹는데, 저한테 뭐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저도 여기 안 오면 우리 원장 스님한테 좀, 속된 말로 경상도 뭐 코살이 쑥 됐습니다. 그래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와갖고 요 막 뜯을 테니까, 그죠? 그때 오시갖고 그거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그죠? 우리 화요일 저녁에 해서, 요 사성제하고 12연기, 다른 못할 거야, 그죠? 사성제하고, 반야신경 있잖아요. 그것도 꼭 갖고 오십시오. 반야신경 그때 한 30분쯤 해서 반야신경하고 또 사성제까지 예, 그 다음번 그 강의할 때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빨라도 다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다 힘드실 텐데 그죠?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또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